울릉도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울릉도를 오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후에 단 하나라도 대한민국에 뭐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윤석열은 공유를 좋아합니다. 윤석열 마누라는 과거의 줄기로서 수많은 남자를 공유했고 천배검사 양재택이가 데리고 살던 그 여자를 공유해서 지금 윤석열이가 데리고 사는 줄리라는 김명희라는 김건희라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저희가 4년 전부터 윤석열이 김건희가 대통령 꿈도 꾸기 전부터 이 서울의 소리는 추악한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낱낱이 폭로해서 KBS, MBC에도 보도했고 7시간 김건희 독취록도 우리가 폭로를 해서 보도했죠. 그런데도 어쩐 일이지 정신병동에서 도망쳐나갔던 저 윤석열이를 많은 분들이 선택해가지고 정신병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이 뭘 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쩌면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고 울릉도 주민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울릉도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일본 수상이 방류하겠다니까 방류하세요. 이렇게 방류하라고 허락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내가 설득시키겠다. 아니 핵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방류하면 안 된다고 체면치라도 해야 되는데 이 친일 배국물이 머릿속까지 들어있는 친일 배국물 윤석열이는 이렇게 핵쿠시마 핵오염수까지 방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울릉도 주민을 설득하겠답니다. 울릉도 주민 여러분, 윤석열이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하라고 승낙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면 설득당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어쩌면 독도도 지금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도의 일본 순시장이더라도 윤석열이는 말 한마디 보도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이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독도라고 오늘날도 주장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성명산장 나오고 저 국민의힘, 국민의 지민지 국민의힘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성명산장 나온 일 있습니까? 이래도 윤석열을 지금도 잘한다고 지지하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이분들은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정신병자 이상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역 적자가 연말감이 내려가면 천억불 날 텐데 뭘 먹고 삽니까? 우리나라 무역 교역이 베트남, 러시아, 중국이 50%를 차지하는데 이걸 전부 멸공한다고 잘라버렸으니 윤석열이가 멸공한다는 한마디에 우리 중소기업은 망하고 지금 부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각 도시에 가보십시오. 저녁 7시만 되면 전부 문을 닫는 그런 어둠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울릉도에 여행 오신 여러분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월급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신 거 봤습니까?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이런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윤리 도덕도 없는 진일 배국로 정당 국민의힘과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데 여러분들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윤석열의 저 김건희는 과거 수많은 남자를 거치면서 양재택의 첨도를 하다가 윤석열을 꿰차고 지금 대한민국 실질적인 권력을 누르고 있는 골걸 줄리라는 여자가 바로 윤석열 마누라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이 말을 외치고 다녀도 경찰이나 검찰이
저한테 기소 한번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저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가진 김건희가 저를 그냥 두겠습니까? 윤석열 취임 이후에 저 서울의 소리는 단 한 건도 그런 윤석열이나 김건희 건에 대해서 기소조차 된 일 없고 누가 고발을 해도 네, 검찰에 기소를 넣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울릉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기필코 7월달 안에 김건희를 끌어내릴 겁니다. 김건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정말 파렴치하고 도덕이란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김건희를 끌어내리고 김건희의 고봉을 제가 구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지금 상당히 오산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몸으로 듣고 계시죠? 윤석열이 어떤 짓을 해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 만약에 윤석열이 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여러분들의 아들과 손주들이 총알맞이가 될 겁니다. 저희가 고심하는 건 전쟁은 막자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 힘이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저 배고픔 윤석열을 끌어내고 요녀 조리의 김건희를 깜빡으로 보냅시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